저 아들 아저씨 한번 나 누구랑 얘기하냐 한번. 아, 그래도 애기 무리지고 태워 좋네. 차키 누굴까? 차키. 야, 이 남자 봐라, 이 남자. 이렇게 차키 잊어먹었다 그러고 오늘 집에 안 가려고. 진짜 거짓, 진짜.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저희 운전실에 차키를 찾아놓은 게 한 수십 개 돼요. 아니, 차키를 잊어먹으면 찾아가야 되잖아. 안 찾아가. 집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진짜 똑똑한 사람 모르니까 차키는 여기서 잊어먹고 찾는 척을 한다? 그래놓고 안 찾아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찾아가고 집에 갔다. 여자친구가 나쁜 것들. 야, 이 남자 똑똑한데 차키를 여기서 분실하는 다음에 내일 찾으러 오려고. 저기요? 저 안 불렀는데. 들어오세요. 거기도 치마 바지 입었지? 학생? 학생. 어? 청자켓 학생.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어. 바지 입었지? 어, 그래, 그래. 잘 가려, 알았지? 잘 가려. 야, 여긴 또 뭐냐. 야, 진짜 무슨 아이돌 그룹이냐? 패션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까지. 야, 염색 잘해야 돼. 염색 잘해. 한국에서 염색하면 딱 두 종류야. 아이돌이든가 아니면 배달의 민족. 자, 골고루 한 번씩들 만나봤고요. 지금부터 좀 빠르게 갈 겁니다. 긴장들 하세요. 좀 세게 갑니다. 저기 우리 기다리신 분들 앞으로 바싹바싹 당기세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줄을 잘 섰다고 일렬로 서 있어? 앞으로 바싹바싹 당기세요. 자, 이제 좀 빠르게 갑니다. 긴장들 하세요. 좀 세게 갈 거예요. 자, 조금 더 와일드하게. 저기 미안한데 우리 노란색 니트야 너 그 단추 풀어가. 그래 아 풀러 고마워. 너 숨쉬기 힘들어 보였어. 아 쟤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야 내가 너 찾을 거야. 네, 이제 쟤 저랑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네. 야, 찾아서 이름을 꼭 알아낼 거야 내가. 이번엔 어디를 만나보지? 여기도 커플이네. 우리 회색 티 입고 계신 분이랑 그 옆에 핑크색.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우리 아가씨 네, 죄송하지만 핑크색 안 어울리세요. 커플 맞죠? 네, 나이 좀 있으신가요? 그죠? 3학년? 2학년 3학년? 20대? 20대요. 왜 이래? 사람 얼굴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건데. 20대야. 아유, 또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건 다 해봐도. 커플 신발까지 젊은 사람들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학생, 너 전혀 약하지 않아. 어디가? 어디가? 들어와. 너 전혀 약하지 않아. 이게 어디서 약한 척이야. 너 약한 척 하지만, 너 등치 보면 소름 때려잡게 생겼어. 우리 그냥 저기요. 우리 하얀색 모자 쓴 총각. 지금 여자친구 상태를 봐봐. 여자친구 죽을 것 같아. 빨리 잡아줘. 그렇지. 잡아줘. 사귄 지 오래됐어요. 에? 사귄 지 얼마나? 한 달? 일주일? 오늘 1일! 오늘 사귄 지 1일! 야, 이 재수없는 것들. 여자친구 잡아줘야 돼. 어떻게 잡아줄까? 그렇게? 그렇게 잡을 거면 차라리 손을 바꿔. 왼손으로 그걸 잡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잡아줘. 그 왼손이 저기 총각 나 봐봐. 왼손이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야 안 떨어지지. 그치? 여자친구도 왼손으로 남자친구 왼팔을 잡아요. 괜찮아. 그게 편할걸. 미리 얘기하면 왼팔을 잡아. 잡아. 그렇지, 그래. 아니, 그렇게 앉으면 안 돼. 그렇게 앉으면 의미가 없어. 빨리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손 잡아. 잡아. 그렇지. 어때, 조금 편하지? 괜찮지? 그지? 좋지. 남자친구 이가에 미소가 생겨. 그 이유는 간단해. 팔꿈치 위치로 생각해봐. 좋은 거야. 사귄 지 1일 됐으니까. 손을 못 대잖아. 그지? 좋은 거야.
아 부럽다. 이 재수없는 것들 다 죽여버릴 테다. 어머니 아들 디스코에서 내렸는데요. 애기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어? 아빠 있어요. 아빠 아들 어디 갔어? 우리 디스코 타던 아들 어디 갔지? 아들 없어졌어. 아들 없어. 아들 찾아. 아들 찾아봐 빨리. 아들 어딨어? 아들 없어졌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드렸거든요. 잘 가려주실 거죠? 잘 가려주실 거죠? 저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튀깁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가려준다며. 남자친구 믿죠? 저기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믿죠? 믿죠? 자, 초각은 최선을 다해서 여자친구 치마를 가려줘요. 알았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뒤집을 거니까. 저기,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 봤어요? 디스코에서 막 치마 뒤집는 거?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되게 마치 그럴걸? 나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요걸 그냥. 이거 잘못 걸었네, 이거. 야, 이 남자 발이 잘 쓰네. 나 짜증나. 이거 어떻게 뒤집어버리지? 아니야, 저기 미안해, 회색 카디고. 야, 너 일어나지 마. 너 뒷모습 우리 엄마 같아. 깜짝이야. 여학생?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몇 살? 20살? 21? 옆에 누구? 친구? 아니 얼굴은 둘 다 동안이야. 21살처럼 안 보여. 아니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 아니 저기요 아가씨도 약해 보이지 않은데. 그럼 안 돼. 큰일 나. 자 어제든 이런 식으로 한 번씩들 만나고 이제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 남자 셋이 왔어? 남자 셋이 몇 살? 너네 또 19살이야? 아니 요즘 애들 보면 나이를 모르겠어. 어떡하려고 그래. 19살. 야 너 학교 다니지? 학교에서 염색해도 아무 말 안 해? 아 그래? 이제 내놨구나. 야 무슨 학생이 염색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어제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 이별 마무리. 아 나는 저녁이 돼서 추운 줄 알았더니 에어컨 틀어놨었네. 자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별. 야 저 사귄 지 1일 된 총각 좀 가르쳐주니까 잘 써먹네 저거. 야 끝까지 저러고 있네 저 총각. 좋겠다. 오래오래 행복해라. 이제 너네 결혼해야 돼. 자 수고들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별. 자, 전부 다 한 번씩들 만나고 정리합니다. 우리 노란색 밑에. 야, 너 좀 웃으면 안 돼? 너 표정 너무 진지한 거. 너 왜 삐졌어? 왜 삐졌어? 웃어. 야, 에이, 나랑 페이스북 친구, 너 나중에 생일 때 놀러 알았지? 아저씨가 모가지 선물로 사줄게 알았지?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리실 때 주변에 뭐 빠진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들 확인들 하시고요. 반대쪽으로 천천히들 내리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들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반대쪽입니다. 다음 드실 분들 올라오세요. 양팔을 벌려서 뒤에는 안전해서 잠시고요. 운행 도중에 절대 옆이나 뒤로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야 아들 야 너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든데 괜찮다고? 야 너 즐기겠다. 내일 엄마 못 일어나면 너 밥 굶어야 돼.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맞지? 야 어머니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밖에 나오신다고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으시면서 아들은 저 추리를 맞으려고. 아들 엄마가 밖에 나갈 때 회색도 입고 나가지 말았지. 지금 비둘기 같아. 알았지 밖에 나가지 마. 저기 죄송한데 혹시 카톡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닌 거 맞지? 내가 티어 맞으면 죽일 거야. 야, 남자친구 그 유명인이라고 하는 출신 주자예요. 아, 그지. 어, 진짜 닮았어. 어, 운동해? 안 해, 안 해. 어, 진짜 남자친구 출신 주자 닮았네. 진짜 닮았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팔을 올려서 뒤에 있는 안전해서 꼭 잡으시고요. 오늘 도중에 절대 옆이나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픔 보이시죠? 예, 네, 아픔 보이시는 거 맞죠? 예. 네, 아픔 보이시는 거 맞죠? 아유, 여기 또 누님 두 분 계신데, 어떡하냐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어떻게 살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야?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처음 시작입니다. 가볍게 한 번씩들 만나볼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가볍게 한 번씩. 자, 살짝 만나봅니다. 어디부터 만나볼까? 여기 혹시 남자 4명은 이래? 에? 남자 4시 이래? 그럼 어떻게 이래? 아, 이렇게 둘이 이래고, 이렇게 둘이 이래고, 남자끼리 온 거야? 여자친구들은? 아, 있어? 거기 없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니, 남자들끼리 뭐 한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차라리 흑꽃집 가서 술을 먹어. 저기 초등학교, 왼쪽 봐봐, 왼쪽. 왼쪽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세상 커플. 아, 나 이 재수없는 것들. 야, 없는 것들이야. 잘못이 아니야. 있는 것들을 죽여. 야, 추신수, 너 뭐하냐? 야, 신수야. 어? 야, 신수야, 너 뭐하냐? 야,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여기 옆에, 야, 너 왼쪽에 형 봐봐. 형처럼 여자, 왼쪽. 왼쪽에 형처럼 이렇게 여자친구 챙기라고 이렇게. 야, 여자친구 챙기. 야, 근데, 어이, 우리 회사 후기로 추신수 닮은 저 여자친구 힘 오지게 좋다, 진짜. 야, 어쩜 꿈쩍을 안 하냐, 이거. 몇 살? 어? 고등학생? 몇 학년? 19살? 여자친구도 19살? 19살? 공부, 내일모레 수능이야. 아, 맞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다. 스트레스 받는다. 괜찮아. 여자친구랑 사귄 지 오래됐어? 30. 너 지금 숫자 잘못했어. 너 맞았지, 지금 여자친구한테? 36일? 여자친구야, 맞아? 맞아. 맞아.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거나 세고 있구나. 남자가 그런 거 세는 거 아니야. 헤어지면 숫자에 불과한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처음 시작해. 가볍게 한 번씩. 와. 깜장색 머리에, 깜장 티에, 깜장 잠바에, 깜장 바지에, 하얀색 운동화에, 핑크색 양말. 자, 야, 아저씨,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건의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60km 넘는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 군대 가자. 어? 군대. 어때? 괜찮지? 야, 너 정도 되면 55mm 박경태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때? 아, 여기 우리 문재인도 있고. 무용들 힘내세요. 아니, 해 다 떨어졌는데 넌 선글라스예요, 눈이. 아직 월미도 오셨다고 있는 뭐 넘는 뭐 다 내셨네, 그냥.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어? 몇 분이죠? 세 분이서 한 분 어디 계시나요? 여기 누님들 일행 어디 있어요?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저기 저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운데 저거. 여기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계단 위로 올라오세요. 네,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위로 올라오면 위로. 네, 탈 사람들 없어요? 네, 하실 분들 계시면 올라와서라도 오세요. 네, 저기 혹시 밑에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타보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 업장 밖으로 나가세요.
참 장난한 것도 아니고 돈도 좀 올려놔야 돼. 올라와, 여학생들아, 올라와. 올라와. 창피해하지 마. 너네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 따라서 올라올 거야. 어?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 외국.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외국 사람.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국말. 한국말. 어? 야, 한국말 존나 잘하네? 어느 나라 살아?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이쁘게 생겼네. 자, 빠르게 조금만 더 갑니다. 타실 분들은 계단 위로 올라와서 기다리시고요. 자, 이제 빠르게 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와이드하게 조금만 더 갈 거예요. 야, 신수야, 내려와, 내려와. 추신수, 내려와. 너 올라가면 큰일 난다, 거기 올라가면. 자, 조금 더 와일드하게. 아, 우리 아들하고 어머님 있었지, 맞아. 아, 어머님 괜찮으신 거 맞죠? 아, 우리 어머님 의자에 붙어 계시네, 그냥. 우리 어머님 한번 튀겨드려야지. 아유, 아들아. 엄마, 엄마 봐, 엄마, 엄마. 엄마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 아들 몇 살? 12살, 5학년이야? 편식하지 말고 밥 많이 먹고 키 커야지. 어, 키 커야지. 알았지? 엄마 잘 챙겨. 엄마 잘 챙겨. 아니, 이 아저씨 가방이 얼마나 비싼 건지 디스코 때문에 가방까지 버릇했어. 자, 한 번씩 끌. 어, 여기도 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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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아이고, 누님! 불 꺼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불 꺼면 안 보이는구나. 아유, 부러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잠깐만 버텨보세요. 여기 커플 좀 찍어주세요. 여기도 커플인데? 그죠? 맞죠? 커플. 나, 아,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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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 누나 동생? 누나 동생. 야, 누나 챙겨야지. 어, 누나 잡아줘, 누나. 야, 내가 인, 형이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너 이제 군대 가면 너 면회 올 사람 누나밖에 없어. 어? 갔다 왔다고? 몇 살인데? 23? 동안이네. 어, 동안이야, 동안이야. 야, 전부 다. 야, 이 아가씨 여기 뭐 기계체조 하라고? 체조하러 왔네. 이 아가씨 뭐, 이 아가씨 뭐 하러 나가시지? 어, 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거 어딜 만져봤나? 누나도 비상식량이 있는 건데. 그, 누나 거기 잡으면 안 돼. 여기 우리 여기 갈색 카키색 남방 입고 머리 브리시하게 잘라본 아가씨 누구랑 탔어요? 누구랑 갔는데? 어디 있어? 아, 저기 맨 앞에. 왜 같이 안 타고? 아, 피할 것 같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머리 좀 길르지. 뭐, 아, 야, 뭐, 축구선수야? 왜 여기서 웬만큼 뭐 하는 거야, 이거? 야, 이쪽 괴롭히겠다. 여기 죽겠다. 여기 다 죽겠다. 우리 누님들 돌아가시겠네. 안 돼. 아니, 이거는 왜 혼자 타신 분들이 많아, 이렇게. 아, 여기 우리 중국이 가득을 커플도 한번 튀겨줘야 되는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적극적이었구나. 그런 거였어. 아이고, 아들아.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여기 세게를 못 튀긴. 어머님 옆으로 좀 오세요. 아들 지금 꼈어. 아들 지금 햄버거 사이에 패티된 것 같아요. 저기 어머니, 왼쪽으로 좀 오세요. 왼쪽으로. 어, 빨리 와, 저 와. 아들 왼쪽으로 와. 어, 그 옆에 있는 현아랑 누나랑 레슬링. 저기요. 당신들은 오른쪽으로 가야지. 어, 애기 힘들잖아. 애기 때문에 자리는 굶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 신수야. 어, 야, 지도 이제 추순이프라는 걸 알아. 내가 신수야 그랬더니 대답하고 있네. 어, 우리 불쌍한 내총 같다, 이거. 야, 우리 남문 아가씨가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줄 텐데, 이 아가씨도 좀, 어, 찾던가. 우리 누님들 좀만 버텨봐요. 알았죠? 좀만 버텨봐. 그 옆에 있는 아가씨들 좀 떨어뜨려보세요. 여기 좀 한번. 저기요, 죄송한데, 남자친구 필요하신 분 계시면 한 명만 바닥으로 살짝 보시.
살포시 아니 누님들 버텨야 돼. 누님들 가면 범죄예요. 안 돼 누님들. 아니야 걘 안 돼 누님. 아니 어디 젊은 남자 겨드랑이 냄새 맡고 그래요. 안 돼 큰일 나 안 돼. 저가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라고 생각해. 예, 엄마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잡아드려.